PRS 기타의 명연주자 산타나 시그니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PRS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SE 만들려고 제일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도 네, 산타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기타 가방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산타나이기도 산타나, 하고요. 네. 처음 SE 시리즈 딱 그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왔을 너무 때 예쁘죠? 너무 좋은 가방이라 네. 우리가 그 맥펜에다 제발 좀 산타나가 좀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날 좀 보고 배우라 이런 좀 전화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PRS 하면은 가장 뭔가 그 아티스트적으로 제일 연관이 깊은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산타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 누가 쓰죠? 알디메올라가 쓰죠. 네, 그렇죠. 알디메올라 쓰고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그런 기타들 중에서는요. 그때 교영 씨랑 했었던 뭐 마크 홀콤 기타도 마크 홀콤 있었고요. 있고. 그때 당시에 오리안치 오리안스도 PRS였고요. 네, 또 뭐 두비 브라더즈에 뭐 쓰고요. 두비 브라더즈가 네. 전 인원이 막 PRS 쓰고. 그리고 뭐 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뭐 녹음실에서도 네. 네, 세션 기타리스트 분들이 네, 꽤 많이 쓰고 계신 PRS 모델입니다. 두툼한 리듬서부터 날렵한 솔로까지. 네. 거기다가 되니까. 이제 뭐 그 스플릿이 되면은 거의 뭐 기둥뿌리 뽑히는 사운드까지 그러니까, 나기 때문에 네. 꽤나 빈티지한 그런 네. 싱글 코일 톤이 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커스텀 24에서 봤을 때 이거 딱 뽑으면은 거의 뭐 그 우리 등골 브레이커라고 예, 얘기했었죠? 그냥 확 빠져 없어요 뭐가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예. 네.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타입니다. 여성 락커들 많이 쓰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양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네, PRS SE 예전에 저희가 했던 거 한번 쭉 살펴볼게요. PRS 커스텀 24 1월에 했던 거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다 코리아 모델로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9.0, 8.5 어휴, 그렇게 주셨고 제가 8.5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PRS-SE 커스텀 24 지브라우드 했었네요. 지브라우드 익조틱 우드 시리즈 좀 특이한 거 네. 나무 했을 때 그때 선생님 세소리 시원한 에디션 9.0, 8.5 SE에 대해서 다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 선생님은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스틸 에디션 저는 슬림 에디션 난리 났었네요 이때. 네, 그 다음에 PRS SE 22 세미 할로우 했었을 때 선생님은 뮤직 스쿨 에디션 네. 네, 저는 스타일리쉬 에디션 네. 8.5, 8.0 이때 아주 그냥 뭐 여기 꽂혔었네요. SE로 어떻게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그 다음에 멀티포일 그 약간 은박지 같은 무늬 네.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스파클링 에디션 저는 생긴 대로 놓는다 SE 생긴데 네, SE에서 생긴 대로 놓는다 9.6, 8.5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독특하게 아주 빈티지 했었던 SVN7 이거 네. PRS 7연이었죠. 네. 이때 교영씨 오셔가지고 9.5 주셨던 네, 충격적인 그런 라인들도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PRS 모델들을 쭉 해봤었습니다. 자, 그중에 오랜만에 돌아온 산타나. 자, 이 산타나는 저희가 2012년도에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있을 때 저는 가격은 산타나, 퀄리티는 비산타나 네. 해서 아주 가성비 좋은 기타로 점수를 드렸었고요. 선생님은 조금만 더 쌌으면 여기서도 더 싸기를 바라는 네. 약간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만원의 권속과의 할인 적용된 가격은 132만원.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가격이 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6.5cm 전장에 무게는 3.37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두께는 39에 42mm. 네, 옆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건 39, 두께까지 다 컨투어 빼고 되면 42 정도.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베벨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리니어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와이드 팻넥 그리고 우와. PRS 디자인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폴리드 스미스 로고의 이 새 로고죠 이게. 네. 그리고 여기 산타나라고 커버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우드 지판에 새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 저기 12프레지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개인데요? 뭐야 이게 새인가? 저 마지막에는 무슨 G인가? 네. G.E. 네. 그러니까 점점 새 형태를 잃어가는 네 예. 그렇습니다. G.E.J.E.
종의 퇴화를 보고 계세요. 네. 날르던 사람이 기후대뇨. 예, 예, 로즈우드 예. 주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이게 더 짧아요. 이거 24.5인치입니다. 이거는 24.75도 아니고 깁슨 스탠다드 629mm보다 더 짧은 622.3mm. 네. 거의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니 기타가 아닌 사이즈의 기타 중에서는 가장 짧은 스케일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뮤직맨 정도 되나 보다. 뮤직맨보다도 짧죠, 스케일 길이는. 그런가? 뮤직맨은 사실 스케일 길이는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이게 네. 여기가 짧은 그 거죠? 턱이 하관이 예, 짧아가지고 하관, 기타가 예. 작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스케일 길이만으로는 거의 최단 스케일 길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픽업은 SE 산타나 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톤 컨트롤, 3A 픽업 셀렉터. 이거는 푸시풀이 안 되죠. 됩니다. 이거는 톤이 딱 약간 산타나 톤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PRS 특허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팬더 클린 톤이고요. 이게 산타나처럼 비슷하게 해볼까요? 어우 좋다. 잘 만들었네요. 산타나 거는 퀄리티 컨트롤을 더 이제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죠. 픽업이 손맛이 아주 잘 나오는군요. 두터워서 내기 그나마 좀 두터워서 치기가 참 편해요. 예. 어, 산타나가 메사북이 앰프스죠. 이 역시 마샬하고 잘 어울려. 곱고 팬더의 레드락. 또 흉폭할 땐 흉폭하군요. 네. 좋다. 역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락킹해요. 기타가 네, 굉장히 락킹 좋습니다. 마샬.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요. 이걸 좀 뭔가 리버브도 넣고 저래 갖고 예쁜 톤이 나올까요? 나 가운데로 놓고. 네, 이거는 하면. 저기 푸시풀이 안 되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클린톤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전 좋아요, 멋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네요. 그래요. 네, 톤이 뭐 가변성 자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차피 뭐 산타나 기타라고 하니까 산타나 소리가 나는 게 더 좋죠. 네, 네. 산타나가 확실하게 나구나. 네, 확실히 납니다. 네. 반주 부셔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발라드 한번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야 진해, 진해. 네, 진해요. 네. 산타나 네.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아주 130만 원의 가격대에 잘 발현을 해놓은 역시나 PRS의 SE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나. 자 시청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 전주평은 역시나 산타나 시간에 잘 어울릴 만한 네. 또 마침 그런 기타예요. 명인의 시간에 또 명인의 시그니처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8화에 팬더 멕시코 지미 핸드릭스 스트라토캐스터 거의 뭐 비견할 만하죠. 예. 기타면 나이꺼님 제가 갖고 있는 기타인데도 평이 어떤지 보게 되네요. 제 건 검은색인데 그래서 그런지 엘크레튼 곡을 연주합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올드 팬더의 대안인 것 같아요. 맥 없으면서도 거친 것이 지미 핸드릭스의 격정적인 연주가 손맛에 묻어납니다. 한 줄평 장인이 되면 장인이 쓰는 연장을 써보라 이렇게 주셨고요. 오,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스바스케님 네, 스트라토 바리우 스트라토 캐스터님이죠. 네, 네. 네. 이 기타는 아니지만 69년 리버스 헤드 스트랫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기타 치시는 모든 분들께 핸드릭스의 가우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오, 해주시고 May the voodoo be with you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force with you. 네, 부두가 함께 하기를. 네, 자 이렇게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의 태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8월의 태양 알겠습니다. 썬 에디션이네요. 네, 썬 에디션. 네, 써니 에디션. 네, 저는 PRS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사실상 폴리드 산타나. 폴리드 산타나. 네, 네. 너무 산타나가 네. 이 브랜드에 뭐 하는 일이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폴리드 산타나의 네. 산타나 에디션이 네.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알던 산타나고요. 이게 알던 산타나. 이제 모르던 산타나. 산타나. 네. 네. 모르던 산타나가 와요. 뭐, PRS인데 골드탑이야. 야, 거기다가 저기고요. 컷어웨이도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저... 레스펄처럼 생겼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에 옛날에 볼켄에서 나왔던 기타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볼켄 코어 사운드 같은데. 코어 사운드 했을 때 기억나네요. 네. 자, 이게 2019년 남쇼 출품, 윈터남 출품 산타나 SE 뉴 버전인데 기대가 됩니다. 과연 아는 산타나가 더 반가울지 모르는 산타나가 더 화끈할지 네, 뭔가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매력을 줄지 다음 시간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점수 드려야죠. 네. 그 점수는 이게 진짜 제 생각 같아서는 가격도 가격이기보다는 한 9.5 정도 드리고 싶은데 가변성은 좀 작은 PR에서보다 좀 적지 않았나. 네. 8.5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실용적으로 접근했을 땐 이런데 그냥 뭐 산타나라는 그런 어떤 아티스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는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혹시 산타나에다가 가변성까지 많아지진 않을까? 예. 네, 한번 기대해보면서 싱글 컷 트레몰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스!